안녕하세요. 수현지빠입니다. 오늘은 초간단떡국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 800ml에 삼식가정용 만둔육수 약간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힘들게 육수를 끓일 필요 없고 요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만두는 얼어있어서 미리 넣었어요. 떡국떡도 넣어주시고요. 떡이 떠오르면 마늘 약간 넣고 대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 맞춰주세요. 후춧가루 넣으면 끝입니다. 정말 간편하게 요리가 완성되었어요. 그릇에 떡국을 담은 후 계란, 김,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떡국을 끓이다가 떡이 떠오르면 계란을 풀어 넣어도 참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요리할 때 사용한 삼식가정용 만능육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육수입니다. 다양한 음식에 활용 가능하세요. 요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성비도 정말 최고예요. 20년 경력 이상의 소스 전문가들이 맛있게 개발한 만능 육수입니다. 샤브샤브, 어묵탕, 계란탕, 수제비, 칼국수 등 요리할 때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. 삼식가정용 만능 육수와 함께 간편하고 맛있는 식사하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